안녕하세요, 쩔입니다. 5.00 패치가 나온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났네요. 지난번 영상이었던 떡상 캐릭터 탑5에 달린 댓글을 확인해보니 떡락 캐릭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5.00 패치 최악의 떡락 캐릭터 탑5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저마다 모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과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치 내용과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들이 선정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5위는 날개가 꺾여버린 데빌진입니다. 나락과 비온축의 이지선다가 말 그대로 나락으로 가버렸습니다. 비온축의 벽비틀이 붙으면서 필드에서의 뻥발추 같아 벽 근처에서 백로로 건지는 게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히트백도 엄청나게 길어서 비온축 맞고 백대시 한 번만 치면 통발도 낫지 않습니다. 많은 유저들을 빡치게 했던 무가대분주는 2타 바닥댐이 사라졌습니다. 어? 개꿀? 측면 바닥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래도 벽콤 화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젠 원투 뻥발이나 나살문으로 벽콤을 넣어야 합니다. 사원맵에서 바닥댐을 넣으려면 생 헤븐즈를 써야 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됐던 월바운드는 이제 막히고 마이너스 15프레임으로 대부분의 캐릭터에게 떠 스펙에 맞는 후딜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캔슬해도 뜨고 막혀도 뜨니 예전처럼 벽 앞에서 난사하기는 어렵고 목숨 걸고 써야 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나마 초풍과 나락이 건재해 최악은 면했고 이제 비온축 원툴 대신 나살문, 통발, 뻥발 등 다양한 기술들을 섞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풍실루 원탑은 카지아가 아닐까 하네요. 주력기들이 싹 다 하향당한 데빌진을 5위로 선정했습니다. 미칠 듯한 이지선다와 수많은 벽광기, 강력한 하단이 자랑거리였던 줄리아였지만 이번 하향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벽몰이 혹은 벽광기로 쓰였던 6RKLP가 벽몰이 거리 하향과 벽광 삭제를 당했습니다. 벽몰이 이후 벽콤보로 많이 쓰였던 9AK, 확정서로 많이 쓰였던 경천의 데미지 너프로 화력이 줄었고 노딜 중단 월박이었던 66AP가 일반 벽광기로 하향당했습니다. 줄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하단이었던 후소청중태는 뒤땡기면 퓨전, 누워있으면 경천이나 밟기, 통발 등 다양한 후속 심리가 가능했지만 히트백이 늘어 필드에서의 후상황에 따른 추가타가 삭제됐습니다. 벽 앞에서 후소천궁태와 함께 중하단 이지를 책임졌던 노딜, 호밍, 벽광기였던 기상 LK에 벽비틀이 붙어버려 벽앞 심리전도 하향당했습니다. 전신보중 RK는 원래 히트시 이득에 카운터 콤보 시동 하단기로 아주 좋은 스펙을 지녔었지만 이젠 카운터시 간단한 추가타 정도만 들어가게 변했습니다. 많은 하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장 호신주, 전질보 등 필드 주력기들이 하향당하지는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강 여캐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줄리아가 4위에 뽑혔습니다. 3위는 이번 패치노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리디아입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의 상향도 없고 모두 하향만 당했습니다. 컷킥과 일명 무야오라고 하는 화조풍월, 란행, 나락 등 주력기들 데미지가 싹 다 하향당했고 날리는 거리가 줄어들어 병몰이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횡이동 중 RK도 이제 콤보 시동기가 아니게 됐고 나락 클리니트 거리가 체감상 병력장만큼 짧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클린이 나지 않고 진짜 딱 붙어서 써야 클린이 납니다. 나라기트 후상황도 더 나빠져서 짠손으로 기상기들을 못 끊게 됐습니다. 벽비틀은 란행에 붙었는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여전히 14프레임 딜캐나 허친 걸 받아먹기엔 최고지만 넘어지지 않고 타수별로 후딜도 늘어 딜캐도 잘 들어와 난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자세 파생기가 줄줄이 하향을 당했습니다. 특히 천상천하 AP 후 란행으로 넘어뜨리거나 6RP RK로 벽광을 시켰는데 란행은 벽비틀, 6RP RK는 벽광이 삭제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득이 줄거나 후딜이 늘어나는 등 자세에서의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아참, 반격기 데미지도 줄었습니다. 패치 내용을 모두 읊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하향을 받아 순식간에 최강캐 자리에서 고인이 되어버린 비운의 캐릭터 리디아였습니다. 아, 이거 혹시 현질하지 말라는 머레이의 친절한 배려인 건가? 2위는 역대 최고의 캐릭터에서 불쌍한 할아버지로 전락한 리로이입니다. 패치 내용은 리디아보다 적지만 타격은 리디아 못지않은데요. 일단 연환권에 벽비틀이 붙으면서 완전히 너프를 당했습니다. 벽에서 동전줍기 확정타가 사라졌고 필드에서도 유리했던 후속심리가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패링 후속타에 들키가 생겨 패링 막히고 패링하던 뻔뻔한 플레이가 막혔고 특정기술 패링 후 콤보로 연결됐던 4LK도 콤보 시동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노딜, 중단, 벽광, 카운터 시동기라는 정신나간 스펙을 가진 4RK도 이젠 아예 벽광조차 되지 않아 벽에서의 압박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철권 내에 말 그대로 유일무이했던 노딜, 중단, 12프레임 발생, 카운터 시동기인 촌경에 드디어 딜캐가 생겼습니다. 사실 스펙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10프레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12프레임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딜캐가 생긴 게 어딥니까? 딜캐 꼬박꼬박 박아줍시다. 플라이닐도 허치노 경직이 3프레임 늘어났고 용포는 이제 막히고 뜹니다. 꼭 숙지에서 띄워줍시다. 그나마 로아이, 소선퇴, 나라, 허미중 후소태 등 주력 하단기들이 하향당하지 않은 건 불행 중 다행이네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앞으로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기구한 운명의 리로이였습니다. 기본 캐릭보다 더 구린 캐릭을 돈 주고 사는 게임이 있다? 5.00 패치 최악의 떡락 캐릭 1위는 바로 유료 조씨 바쿰람입니다. 이건 뭐 하향을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병신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성능을 약간 낮추거나 기술의 리스크를 높이는 쪽으로 패치를 하는 게 보통인데 바쿰람은 아예 극단적으로 막히면 죽어버리게 패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력기들인 하체트, 귀신권, 닭발 4타가 막히면 뜨게 하향됐습니다. 이제 3LK를 제외한 모든 하단이 다 뜨네요. 그나마 13프레임 비상어퍼가 있는 카지아, 조씨, 에디한테는 이것도 뜹니다. 하이킥 카운터는 아예 삭제돼버렸습니다. 초핑이나 해머 같은 기술에 살살 녹아내릴 게 눈에 선하네요. 뚱케라 횡신도 구리고 그나마 개기름은 패링을 갈겨야 되는데 이것도 막히고 뜹니다. 사이드킥도 마이너스 11프레임으로 됐는데 브라이언처럼 가드백이 있는 것도 아니라 끝거리가 아니면 딜캐가 들어오고 14프레임 딜캐이자 허친걸 받아먹는 4LP도 이제 낙법이 가능해 추가타를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따닥으로 나가는 사이드킥 카운터 추가타도 삭제됐습니다. 6LK RPLP도 원래는 로아이로 건져졌는데 그냥 날아가게 하향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벽비트를 잘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향입니다. 1-2-1-4에 붙었는데 이게 원래는 그냥 벽광이 됐지만 벽비트리 붙어버려 확정 벽콤보가 없어졌습니다. 벽콤용 레드 데미지도 하향당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세서 하향당할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향전엔 귀신권, 하체트, 사이드킥, 철산고는 기존 캐릭터들과 비슷하지만 상위 호환의 기술들을 가진 캐릭이었는데 이젠 죄다 하위 호환이 되어버렸네요. 파쿰람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시즌4를 지배했던 머레이의 자식 리파리 3남매가 싸그리 떡락하고 그중 파쿰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00 패치로 떡락한 캐릭터 5개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했던 강력한 캐릭터들이었고 이렇게 하향당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잘됐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이 캐릭터는 이제 쓰레기다! 할 가치가 없다! 라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아직까지 이 캐릭터마다 특색과 장점이 남아있으니 한순간에 유기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유저의 역량에 따라서 고점을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리파리 3남매는 굳이 돈 주고 안 사도 될 정도이고 성능에 상관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덕락한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1.17만의 구독자 여러분,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비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더웠다 쌀쌀했다 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